어우 씨, 인트로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차를 처음부터 따른 척하자. 갑자기 촬영하는 이유는 제가 블로그를 하잖아요. 제가 대선이랑 서로이웃이거든요. 잠깐만요, 트름 좀 할게요. 아우, 복숭아를 먹었더니 이웃들이 올린 글을 가끔 볼 때가 있는데 백문백답이 가끔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블로그로 써도 되는데 유튜버니까 영상을 찍으면 재밌을 것 같다. 심지어 지금 차를 마시고 있거든요. 차담하는 느낌으로다가 한번 짓거려 보겠습니다. 이런 영상이 취향이 아니실 수도 있지만 제가 좀 극피거든요. 백문백답 첫 번째. 네, 블로그 이름인데 저는 유튜버 이름으로 할게요. 멋지다 김소서. 사실 원래 그냥 소선이었는데 왜 멋지다가 붙었냐. 퇴사를 하면서 참 많은 걸 깨닫게 하는 계기였거든요, 저한텐. 이제 그만. 좌빡같이 살아야겠다. 이제는 이제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해서 바꿨습니다. 시작 일은 한 1년 반 전쯤이겠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유튜브 주제는? 유튜브 주제 브이로그. 저의 일상을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도 살짝 보여줘요. 살짝의 컨셉이거든요. You know what I'm saying? 느낌알? 저의 키는 161이고요. 나의 최근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인생을 날로 먹을 수 있을까? 후루루루루루.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잡치기예요. 근데 요즘은 갑자기 제 알고리즘에 옛날 그 원나블 시절의 OST 그게 갑자기 뜨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블리치 OST가 좀 사람을 벅차게 만들어요. 약간 그 오타쿠적 벅참 아세요? 그뭐 아세요? 아시냐고요? 그거 듣고 헬스장 가면은 운동 잘 돼요. 7번 집에서 심심할 때 하는 일 누워 있어요. 심심할 틈이 없어요. 집구석은 제가 있는 시간만큼 더러워지기 때문에 심심할 수가 없어요. 돌아버리겠어요, 진짜. 현재 내 이상형. 그냥 다른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저도 좋아해요. 구 만약에 만난다면 연하, 동갑, 연상. 동갑 만나볼까? 한 번도 동갑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이번에 동갑으로 할게요. 10번 가장 오래 연애한 기간은 2년? 이성을 볼때 가장 중요한 점세 가지? 막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건 없는데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있어요. 노담, 노술, 노타투. 결혼하고 싶은 나이는? 폐경전에만 하면 다행이지 않을까? 하면 하는 거고. 뭐 비군이 팔자면 어쩔 수 없고. 나의 MBTI는 인프피아는데요. 제가 뭔가 점점 인띠비 돼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너 혹시 T야? F야? 나 그냥 FT 아일랜드야 라고 해요. 내 인생의 좌우명은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해줄 수 없으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15.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 예민한 덤벙이? 배워본 운동? 수영. 비록 접영 하체까지만 배웠지만 문화센터에서 연주할 수 있는 악기는? 단소? 제가 단소로 오나라 불러가지고 시험 말고 점수 주는 거 있잖아요. 수행평가? 그거 만점 맞았잖아. 처음 해본 아르바이트? 어서오세요, GS25입니다. 얼마입니다. 멤버십이나 할인카드 있으세요? 영수증 드릴까요? 아, 네, 안녕히 가세요. 지금 당장 해보고 싶은 거? 지금이요? 저 자고 싶은데요?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언제? 나 이제 난그 헤어졌을 때랑 퇴사했을 때. 그리고 이 세상이 더러움을 느낄 때마다. 추천하고 싶은 책, 인생책. 나 나미야 잡혀줌. 그리고 인생을 다시 한번 산다면? 지금 생각나는 건 그거. 해보고 싶은 직업. 혼자 일하는 직업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좋아요.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막 장점만 100% 있다 이런 건 진짜 절대 아니거든요. 어차피 인생은 씨 고통이야. 그럼 내가 견딜 수 있는 고통을 선택해. 그리고 견뎌. 불안함을 견디는 고통이 사람을 만나서 얻는 고통보다 나아요. 견딜만해. 네, 그렇습니다. 배우고 싶은 외국어? 일본어, 불어. 근데 영어부터 잘하자. 일본어 불어야, 씨. 좋아하는 색깔? 일단 부채색계열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초록색이랑 파란색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영어 장르는 잡식입니다. 아, 근데 그 싫어하는 영어 장르는 있어요. 심파물. 울기 싫어서 참는 것도 힘들고, 울어서 내 에너지가 나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냥 안 울고 싶어요. 억지로 막, 울어라! 막 이런 영화 있잖아요. 안 좋아해요. 재밌게 최근에 본 드라마는? 드라마여야 하나요? 요즘 드라마 잘안 봐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그러니까 다 글로 다 이렇게 메모장에 쏟아놓아요. 옛날에 일할 때,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진짜 못 같은 상황 겪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즉시 그 자리를 피한 다음에 즉시 메모장에 적었어요. 그래서 그 메모장 폴더 이름이 뭐였냐면 Fucking Company였어요. 그걸 적으면 좀 괜찮아지더라고. 지금도 그 Fucking Company는 삭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고민 있다면? 건강과 노화? 좋아하는 계절이나 날씨?
다 장단점이 있지. 봄이면 씨 황사 때문에 빡치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은 가을이 좀 좋네요. 네, 가을로 할게요. 좋아하는 음식. 샤브샤브나 마라탕 같은 거. 그리고 싫어하는 음식. 매운 걸 못 먹어요. 싫어하는 음식은 아니고 이거 역한 거 못 먹어요. 33번 나랑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제 마음에 드셔야 돼요. 아, 되게 건방지다. 저 불편하게만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를 좀 편하게 해주는? 막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막 편하게 해주려고 막 너무 막 애쓰는 느낌이 들면 안 편해.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한마디로 표현하는 내 성격. 조용한가? 36번 나의 첫인상은? 모르겠는데요. 보통 이런 건 내가 스스로 아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알고 있지 않나? 내가 가장 활발한 시간은? 밤. 낮 가리는 편이다? Yes or no? Yes. 집순이다? Yes or no? Yes.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고양이. 반려동물의 이름은? 유선이. 다시 태어난다면 남자 or 여자? 전 다시 태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다시 태어나고 싶지가 않아. 이 살기 위해 먹는 편, 먹기 위해 사는 편. 살기 위해 먹죠. 근데 이제 여유가 있으면 맛있게 먹으면 좋다. 거기에 예쁘게 먹으면 더 좋다. 나는 몸모살까지 살 거야. 그냥 빨리 죽고 싶어. 몇 살까지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병상이 늦기 전에 돌연사하고 싶어요. 인간은 쉽게 죽지 않지만 쉽게 아픕니다. 전 아픈 게 싫어요. 진짜 실버타운에서 살다가 하고 돌연사하는 게 가장 호상일 듯. 전화 월 카톡. 카톡이 낫겠죠? 근데 가끔 전화가 땡길 때도 있지만 지금 핸드폰 기종은 아이폰 15예요.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는? 지금은 대만인데 사실 자연을 좋아하기 때문에 스위스 뭐 그런 쪽 있잖아요. 근데 내가 돈이고 나발이고 스위스 저기 북유럽 쪽은 가는데 몇십 시간이고 십몇 시간이 걸린다는 것부터가 이미 기가 너무 빨려가지고 저는 살아생선 갈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 자기만의 여행 스타일. 그냥 최대한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알아보고 약간 변수가 생기면 거기에 대응하는 여행을 하는 거죠. 뭔가 변수가 일어났어. 예상이 없던 일이지만 원래 여행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어. 최대한 여행은 힘들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여행까지 가서 막 짜증내고 싶지 않아. 대가리 아파.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최근에 갔다 온 하동도 진짜 좋았고 외국에서는 굳이 고르라면 코롱섬? 그 망고를 난 아직 잊을 수가 없어. 그 쫀득한 망고를. 피스타치오 호 블로그? 이건 왜 있는 거야? 호! 민트초코 호! 즐겨보는 유튜버? 그것이 알고 싶다. 짧은 그것이 알고 싶다. 정희원의 저속노화. 이거랑 이빨 요정 모멘트 핏 로코치 둥지 언니 브이로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기 좋아요. 지식은 날리지 정신과 의사 정호열. 가끔 대리만족용으로 리랑 캠프 유튜버도 보고 리틀탄의 슬기로운 생활 질병의 역사 의학의 역사. 아 너무 재밌어요. 아 그리고 생로병사. 이거 진짜 은근 재밌어요. 귀하신 몸. 이거 보면은 재밌어요. 그냥 되게 브이로그 같아요. 셜록 현준 님 것도 가끔 보고 알고리즘인데 좀 재밌긴 한데 하면 보는 거죠. 추억이나 담긴 물건이나 장소가 있다면? 편지? 중학교 때부터 받은 편지부터 친구가 일본에 워홀 갔을 때 준 편지부터 재선이가 준 편지까지. 편지는 다 모아두고 있어요. 나는 주말에 땡땡을 제일 많이 한다. 주말이 없어요 프리랜서는. 프리랜서는 주말이 없어. 하지만 이제 쉬는 날 뭘 하냐고 이제 질문을 바꿔서 대답을 하자면 누워있어요. 차를 마시거나 고양이랑 놀아요. 노래방 호 불어. 시끄러워요. 노래도 잘 못 부르고. 예찬곡이 있다면? 물론 가끔 갈 때가 있긴 하지만 그때마다 부르는 건 FT 아일랜드에 좋겠어. 지금 관심 있는 분야는? 약간 디저트? 차랑 마실 수 있는 디저트? 그런 거를 좀 만들고 싶은데 티푸드를. 영상이 이게 먼저 올라갈지 아니면 망빛 파티시엘이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지만 이게 뭔가 쫄딱거리는 건 재밌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거 폼롤러요. 자기 전에 꼭 마지막으로 하는 거. SNS 보기? 인터넷 망령. 하루의 평균 수면 시간은? 진짜 그때그때마다 다르는데 그래도 8시간, 최소 6시간은 자려고 하죠. 모든 건강의 시작은 수면이다. 나는 외유내강? 내유외강? 외유내유. 남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아 진짜? 헐 진짜? 와 진짜? 인생 영화 있다면? 카타카가 진짜 약간 저한테 충격이었고
있고 라울의 움직이는 성. 이 영화가 콘텐츠로서 존재하는 세대에 태어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영화는 반지의 제왕. 추천하는 드라마나 영화? 나 넷플릭스도 야무지게 보고 있지. 진격의 거인, 던전밥, 하울의 움직이는 성, 생과 치료의 행방불명, 헝거게임, 메이즈러너, 약사의 혼잣말, 오우쿠, 사이쿠, 코쿠쿠의 재난, 백스트리스, 뭐 걸즈, 10월의 굿플레이스, 브루클린 99, 미묘한 이야기, 아니 기묘한 이야기, 화이트 칙스, 돈 룩업, 킹크로 살아남기, 나는 솔로도 재밌어요. 괴수 8호, 장송의 브리렌, 블리치, 스파이 패밀리, 챙겨 먹는 영양제. 아, 저 영양제 먹으면 배불러 잘 안 먹어요.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역시 바닐라나 약간 우유 아이스크림? 초코 이런 스탠다드가 좋죠, 아무래도. 거리 간식 중 최애 간식은? 당연히 붕어빵이지. 그 다음에 떡꼬치. 고민이나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그냥 혼자 고민하고 혼자 글 쓰고 그냥 비슷한 고민을 가진 책을 읽어봐요. 그 고민을 좀 원근감 있게 바라보게 됐을 때 나중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제 노가리 가볍게 까는 거죠. 그게 좋습니다. 관계를 위해서. 갑자기 첫자리가 바뀐 이유는 중간에 배터리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계속 이어서 하자면 68번 화가 나는 순간 자리를 피하고 메모를 적고 이 순간 다른 누구에게 말할 때 이 상황을 생생하게 친구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엄청 상세하게 적어요. 그걸 쓰면서 분노의 타이핑을 하거든요. 그러면 좀 괜찮아져요. 이게 한번 머릿속으로 싹 정리도 되고 아 이거 친구한테 말할 때 이렇게 맛깔나게 설명할 수 있겠다 이러면서 그거에 좀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보통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나 우울한 상황은 좀 얘기하기 그런데 어떤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 누가 날 괴롭혔어, 누가 날 화나게 했어 이런 거는 또 은근 안죽거리거든요. 그런 거는 횡설수설하지 않게 친구에게 가독성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글을 써야 돼. 거의 무슨 SNS 100만 뷰 썰처럼 막 써. 예시로 제 메모장에는 301호 미친 여자의 문쾅쾅 사건이라는 제목의 메모가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썰로 풀도록 하죠. 70번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조용히 손절. 아니 미운데 왜 봐요? 뭐하러 보고 살아요? 지금 71번 지금 하는 생각은 아 백문백답 생각보다 힘들다. 사실 그 이 60번 넘어갔을 때부터 좀 힘들었었어요 사실. 72번 놀러 갈 때 꼭 챙기는 물건? 정신머리? 이런 건 물건이 아니니까 포함이 안 되나? 유난 떠는 거 하나 있다. 베개요. 친구 집에 1박 2일을 갈 때 캐리어에 베개를 놓고 간 적 있어요. 73번 나의 주량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기본적으로 소화가 안 돼요, 술을 먹으면. 대학교 때는 주량을 몰라가지고 처음으로 신생 환영회 때 소맥을 먹어봤거든요. 근데 괜찮은 거야. 나 술 잘 먹는가? 이렇게 바로 기절함. 75번 나의 가족관계는 우회동입니다. 76번 나의 별명. 별명. 제가 중고딩 때 별명이 마르코는 9살의 마르코였어요. 단발머리. 뭔지 아시죠? 모르는 세대도 있겠지? 77번 나의 제일 친한 친구? 저기 은혜랑 혁도의 군인. 중학교 때 만났죠? 78번 해보고 싶은 액티비티. 기본적으로 액티비티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패러글라이딩은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어요. 내 복숭아. 79번 인생의 목표. 어떤 삶을 지향하는지.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너무 걱정하지 말고. 80번 내 버킷리스트는? 딱히 뭐 그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고 싶지 그렇게 뭘 미리 정해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뭐 1번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막 해야 될 것만 같잖아. 근데 그때 가서 하기 싫으면 어떡해. 81번 죽을 때 남기고 싶은 유언은? 묘손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 후인가요? 그럼 없습니다. 82번 내 모비명은? 뭔 묘비야. 그냥 화장해서 선풍기 바람에 날려주세요. 83번 가장 추억이 많이 담긴 물건은? 딱히 없어요. 그 편지들 빼고는.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 85번 나의 드림카는? 볼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브랜드 이미지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 중국산 됐다고 엄청 놀림을 받아서 이 스웨덴 금융가 중년 아저씨의 그 조인트가 사라졌어. 제가 볼보 좋아한다고 했을 때도 회사에 있던 분이 무슨 이런 아저씨 같은 차를 좋아해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차에서 내리는 이 가녀린 여성의 이 몸몬트. 16번. 내가 좋아하는 향은 풀이나 비누향 좋아합니다. 풀향, 숲향. 그래서 제가 청선이를 좋아해요. 청선이의 향기를 맡는 걸 좋아해요. 청선이를 선명하게 핥았다. 나의 TMI. 갑자기 아까 트림 한 번 더 함. 아스무랄. 49번. 21세기를 살 수 있다면 해보고 싶은 건? 22세기를 내가 거기 가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면은 내가 22세기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일단 살아있다는 기준으로 간다면 저는 그러면 세계의 세기를 사는 거거든요. 20세기, 21세기, 22세기? 죄송한데 저 그때 살아는 있나요? 그때 존엄사 그때면 할 수 있나? 그러면 내가 거기를 갑자기 가. 22세기를 갑자기 가. 아, 근데 그거 다시 돌아올 수는 있는 거야? 이거 편도야 왕도야? 왕도라고 칩시다. 아 그럼 당연히 100년치 로또 번호 싹 다 정리해서 돌아와야지. 90. 내가 좋아하는 장소? 내 집, 내 침대. 91번. 내가 자주 쓰는 말. 아 귀찮아. 아 졸려. 눕고 싶어. 92번. 1년 전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말, 이 그 집 말고 차라리 좀 더 외곽에 있는 같은 보증금에 더 넓은 곳을 알아봐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93번. 로또 1등이 당첨이 되면? 진짜 꿈만 같다. 1억 천금. 군침이 싹 도네 벌써. 또 1등? 아이씨 서울에 아파트 하나 딱 사가지고 주거 문제 없이 발 뻗고 자는 거지. 나 이거 내년에 이사 가야 되는데 지금 전셋값이 너무 오르고 있어서 손이 발발발발 떨려. 94번. 오늘의 삶이 마지막 날이라면? 왜 이렇게 질문이 극단적이니? 돈로갑이야 뭐야? 가족들이랑 묘순이 끌어안고 가겠죠? 95번.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나를 가장 열받게 했던 사람이랑? 내가 힘들 때 도와준 사람? 96번. 삶에서 가장 후회하는 순간? 너무 많아요. 짜잘짜잘한 게. 근데 동화할 만큼 후회하는 거는 딱히 없어요. 67번. 돌아가는 순간? 없어요. 아 봐봐. 돌아가면 내가 여태까지 겪었던 그 역경과 고난을 다시 겪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조건이야? 내 지금의 지식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냥 갑자기 난데없이 돌아가는 거야? 그럼 의미가 없지 않나? 98번. 10년 후 내 모습. 병상에 누워있지만 않으면 다행인 것 같은데. 99번. 나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100번. 100문 100답을 마무리하면서 느낀 점. 이거 생각보다 힘들다. 꽤 기네. 재밌었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짓지? 뭐 지금까지 TMI 백문 밴답이었습니다.